2019 SBS 연기대상 신인 연기상 남자 부문 수상자는 은문석 씨 축하합니다. 천천히 지금부터 하나씩 하나씩 고생한 게 아니니까 다 똑같으니까 누구나 고생하니까 지금보다 열심히 더 연기 잘하라는 의미로 받고 최선을 다해서 겸손하게 연기를 잘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윤복희 선배님의 그 여러분 그 노래 가사가 생각나는데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날 안아주지? SB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SBS가 안아준 남자, SBS가 품어준 남자, 배우 은문석 씨가 천만 배우로 돌아왔습니다. 가수에서 배우 그리고 영화감독까지 끼를 아낌없이 발산하고 있는 만능 엔터테이너 은문석 씨를 우리 초대석 코너 입맛에 산다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SBS의 아들 배우 은문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시원하게 생기셨어요 아주 그냥. 아, 감사합니다. 김하나님이 천만 배우 아우 너무 즐거워요. 3827님 범죄도시 2 옷 입고 오셨네요. 네, 마지막까지 홍보 대박. 은문석 배우님 연기 정말 잘 봤어요. 역시 명품 배우 해주셨고 박수현님께서는 아유 이분은 되게 오래된 팬이신 것 같아요. 너무 멋진 우리 은문석 배우님 댄서 때부터 줄곧 팬이에요. 되게 오래 보내주셨습니다. 언제가 벌써... 댄서였어요? 춤을 처음 춘 거는 제가 중3 때부터 그러면... 춤을 췄으니까 서울 올라와서 너무 옛날 아니에요? 네, 너무 옛날인데 춤출 때니까 댄싱 나인 할 때. 아, 댄싱 나인 할 제가 때. 제가 그러니까 지금 한 12년 전. 아, 네. 그래도 굉장히 오래된 팬이에요. 되게 오래되신 거죠. 아이고, 요즘 이 소연님 같은 분들은 살만 나시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래도 끝까지 저를 옆에서 지켜봐 주셔서 이런 모습까지 보여드리네요.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앞서서 이제 우리 SBS 연기대상 2019년도 때 은문석 씨가 신인상 받는 수상 소감이었는데 네네. 요거 당시에 준비를 하셨던 건가요? 그때 그 전날에 제가 예. 좀 준비를 해봤어요. 제가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상을 누가 받는지는 모르니까. 아, 몰랐어. 그 전날에 어쨌든 저는 무대 준비를 해야 돼서 예. 하다가 혹여나 혹여나 모르니까 좀 준비를 하다 장난으로 친구들하고 얘기하다가 한번 아이디어가 있어 생각은 했는데 막상 받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 진짜 슬펐어요. 기쁘고 행복함이 너무 커지니까 예. 막 눈물이 나올 것 같은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데 머리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예예. 예. 그래서 계속 질렀어요. 아, 그래서 제 친구들이 제가 갑자기 윤복희 선배님의 여러분 노래 가사 말이 생각납니다. 이러니까 애들이 너무 긴장한 거예요. 저 주변 사람들이 제 말 실수할까 봐. 지금 수상 소감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왜? 노래 가사 말을. 근데 갑자기 마지막에 SBS 이러니까 모든 게 다 사라졌죠. 네. 진짜 잘한 거예요. 아주. 아우, 저 너무 아주 잘 치셨어요. 참 신인상 받았던 배우가 몇 년 만에 이제 천만 배우로 돌아왔는데. 범죄도시 2가 개봉 25일 만에 천만 관객 돌파했고 아유 축하드립니다. 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아유, 축하드려요.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일단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어쨌든 극장에 이렇게 한 분 한 분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천만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예. 저는 보통 사람이 어떤 상상, 생각 보통 이게 천만 배우라고 천만 명이 본다라는 거는 내 영화에서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렇지. 누구나 배우들은 하는데 저는 이렇게 빨리 저한테 이게 현실화 될지 몰랐고 그래서 너무 얼떨떨하고 너무 감사드리고 진짜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요즘 그래서 하루하루가 잠들기 전까지 제 입가에 미소가 내려가지가 않아요. 아, 그래요? 예, 입가가 계속 항상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좋다. 보면 예, 너 웃는 상이야 얼굴이 이렇게 바뀔 정도로 요즘 너무 행복하고 원래 너무 웃는 상이 아니었어요? 지금 약간 제가 입꼬리가 살짝 내려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살짝 내려가 있는데 요즘 많이 올라가. 뭐 제가 진짜 돈 안 드리고 리프팅한 느낌이에요. 제가 이제 영화는 미처 못 봤는데 네네. 전에 이제 그 열혈사제에서 제가 너무 잘 봐가지고 네네네. 그래서 아마 너무 잘하시지 않았을까라고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단은 제가 출연한 영화지만 예. 저도 한 몇 번을 봤거든요. 그래요?
일단은 제가 제 주변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나와서 보라는 게 아니라 영화가 너무 재밌으니까 봐라고 해요. 너무 재밌어요. 아 진짜 알겠어요. 네. 이거는 진짜 진심이에요. 알았어요. 제가 어떤 저희 영화를 뭐 많이 봐주세요 이것도 아니에요. 진짜 즐거우세요. 이 꼬리가 올라가고 싶으세요. 범죄도시 2 보시면 됩니다. 아~ 네. 이거 알겠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네. 아, 좀 봐야겠다. 아, 좀 꼭 보세요. 네. 이렇게까지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오늘 라디오 끝나고 스케줄이 있어요. 오늘 보세요. 더 웃게 해드릴게요. 네. 아 알겠습니다. 우리 강향숙님께서 은문성님 범죄도시 2 어제 직장 동료들하고 보고 왔어요. 영화에서 눈에 그 광기 어린 거 보고 연기 정말 잘한다 생각해서 검색을 해봤는데 네. 은문성님이었네요. 혹시 영화 찍으면서 재미난 장면 있었나요? 이거 아마 재미난 에피소드 이런 거 여쭤보신 것 같아요. 에피소드면 제가 아무래도 처음 이렇게 하는 캐릭터다 보니까 좀 많이 힘들었어요. 예. 왜냐하면 이제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질 같은 게 있잖아요. 성향, 어떤 분위기. 근데 저는 약간 좀 사람들한테 어릴 때부터 좀 웃고 즐기고 좀 해피한 그런 바이러스를 주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 여기서는 딥하고 되게 차가운 눈빛에 막 이런 걸 해야 돼서 끝까지 막 가지고 왔었는데 제 영화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거 스포라면 스포일 수도 있고 많이 아시니까 이제 좀 말씀드릴게요. 예. 에스컬레이터에서 어떤 한 씬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마동석 선배님께서 여기서 이렇게 해서 아이디어를 하나 주셨어요. 여기서 이걸 해라. 근데 그게 너무 재밌게 나온 거예요. 근데 저는 현장에서도 그렇고 이걸 웃기려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그 상황에서 저는 마동석 선배님을 도망가고 싶었어요. 너무 무서워서. 근데 그 장면이 너무 재밌게 나와가지고 잘 나와가지고. 예. 그래서 동석이 형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이거 계속 안 볼 수가 없게 만드는. 그래서 오늘 라디오 끝나시면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또 하루가 지나면 또 까먹거든요. 사람이. 아, 진짜. 예.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5598님은 충남 아산의 아들 은문석.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파이팅! 이렇게 아산 홍보대사입니다. 아 진짜. 네네네. 김정칠님, 어유 소감이 특이하신데 은문성님 열혈 사제 보고 완전 팬 됐어요. 매력 덩어리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데뷔 되실 거예요. 이렇게 또 보내주셨어요. 열혈 사제에서 아주 그냥 아그 말 안 못해요. 매력이 그냥 그죠? 네. 네. 단발이 너무 예뻤어요. 네. 머리 스타일 너무 예뻤어요. 김재현님이 진짜 재밌었어요. 근데 저는 조금 잔인해서 손으로 눈을 좀 가리고 봤어요. 이렇게 또 아 이게 잘 가리고 보신 거예요. 그래서 재밌을 때 다시 보시고 그렇지. 예. 잔인한 장면 있을 때는 살짝 가리고 그렇죠. 그렇군요. 아셨어요. 근데 이렇게 어떤가요? 좀 흥행할 줄은 알았죠. 왜냐면 이 정도로 자신 있게 재밌다고 얘기를 하니까. 일단은 시작할 때는 저는 너무 잘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시작을 하기 때문에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데 이렇게까지는 천만. 생각을 못했어요. 천만까지는 생각을 못했고 왜냐하면 지금 팬데믹 이후로 너무나 팬데믹 이후로 너무나 지금 좀 조심스럽고 막 이런 상황에서 아 너무 재밌어도 이게 과연 이렇게 될까 했는데 이게 현실화 되니까 너무 행복해요. 어떻게 네. 팀들 좀 모여가지고 회식이라도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저녁에 만나서 이제 조촐하게 저희들끼리 회식하기로 했어요. 아 그래요. 예. 아이 잘 됐네. 네. 아주 그냥 기쁨이 넘쳐나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아 그러니까 예. 어때요? 아까 뭐 마동석 씨 얘기도 잠깐 해주셨는데, 네네. 마동석의 가장 큰 매력이 뭘까요? 동석이 형의 가장 큰 매력은 일단 편안함과 그다음에 이타심. 이타심? 예. 그 동생들 누구든 간에 옆에서 너무 많이 챙겨주시고. 또 현장에서도 너무 분위기를 편하게 이끌어주시고 예. 또 촬영장 이외에서도 밖에서도 너무나 잘 챙겨주시고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선배님으로서 어떤 조언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잔소리일 수 있지. 네, 잔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고 예. 그게 아니라 제 눈높이에 맞춰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너무 좀 마음에 와닿는 것도 있고 제가 배우는 점이 너무 많은 선배님. 단점이요? 크다. 단점 크다. 네, 크다. 네. 알겠습니다. 그 전에 맡았던 역할 가운데 네. 방금도 말씀해 주셨어요. 좀 이제 약간 좀 깊고 네. 어둡고 이런 인물이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좀 가장 잔인하긴 인물이기도 했죠. 네. 액션 씬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고. 액션 진짜 많았죠.
다 어떻게 적응을 잘 하셨네요. 아,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평소에 이게 무술을 좋아해서. 어떤 무술? 무에타이요. 오, 네. 예. 그래서 무에타이를 한 13년 정도 했어요. 어, 잠깐, 13년 했으면 그냥 장난으로 한 게 아니네. 예, 그냥 지금도 체육관을 차릴 수가 있습니다. 무에타이에도 단이 있어요? 예, 단이 있어요. 그럼 몇 단이에요? 전 지금 단증은 5단. 5단? 네. 이야. 그래서 저희 멋있다. 지금 제가 이제 원래 이 제 사부님이었다가 지금 관장님이시는데 성형 관장님이라고. 아, 갑자기 생각나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예. 네. 아, 왜, 아, 갑자기 생각났어요. 왜 대화하다 보면 예, 그, 지금 얘기 안 하면 까먹을 수 있잖아요. 맞아, 그럴 수 있어. 예, 예. 너무 사랑하는 저희 삼삼부의 대화 화이팅! 아, 예. 아, 그래서 예. 그래서 액션을 이렇게 잘 소화할 수 있었군요. 그래서 좀 아무래도 이게 몸을 쓰는 게 또 어. 제가 춤도 췄었고 아, 그다음에 그렇지. 예, 무에타이도 하고 하니까 어. 액션 신이나 이런 거는 제가 좀 약간 자신 있어요. 어, 예. 13년 했는데 자신이 없으면 이상할 것 같기도 하고. 예, 지금도 아직도 배고파요, 액션. 아, 앞으로 액션 그러면 더 많이. 아, 그럼요. 영화 시작과 끝날 때까지 액션만 해도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전에 은문석 씨 작품들에서는 그렇게 액션을 많이 볼 수는 없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열혈사제 같은 경우도 사실 이게 그 통통 튀는 재밌는 캐릭터였지. 거기서는 맞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액션을 보여주기 전에 벌써 맞고 기절을 했기 때문에 제가 뭐 보여드릴 시간이 없었어요. 아, 근데 이번에는 네. 아주 그냥 재능을 네. 제대로 보여주셨군요. 네. 분량이 좀 짧다는 얘기는 있어요. 어우, 너무 좋은데요, 전. 왜? 제가 분량이 이 적었기 때문에 천만에 갈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런다. 제가 만약 분량이 넓어 많았으면 예. 천만까지 가는데 좀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제가 정말로 지금 영화에 제 포지션에 제가 정확하게 들어갈 만큼 딱 들어가서 전 너무 좋아요. 아, 이게 지금 만난 지 몇 분 안 됐는데 네네. 사람이 참 좋은 사람 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겸손하고 아, 감사합니다. 기분 좋게 만드는 좋은 에너지 가진 분인데 오민정님은 체육관 오픈하세요. 저 무에타이 배우러 갈게요. 그러니까 해주시기도 했고 그렇습니다. 자, 우리 범죄도시 2는 지금 뭐 이제 상영 중이니까 요거 빼고요. 네네. 그 전에 은문석 씨가 활동하고 활약했던 작품들 우리가 소리로 좀 모아봤거든요. 잠시 네. 들어보시죠. 웃긴다 너? 예? 열사제. 때가리가 없어지는 역병이도 나이씨. 역사적으로 볼 때 말이요. 역병에는 뒤질 때까지 맞는 게 명약이여. 예? 형사. 오늘이다. 아. 밖으로 따라와. 이거 뭐야? 청소년 드라마 같은 상황은? 반올리며? 아줌마 어디 보고 말씀하세요? 저 지금 자 얼마나 잘하는데요, 제가. 아줌마, 아줌마 할래? 나 이래서 22이에요. 이때. 제가 볼 때는 액면은 짝 4등이거든요. 그 나이를 뭐 똑부려고 드셨어요? 와, 나 씨 권사는 사이언스라더니 어디 원신 같은 게. 공황장애 아니에요? 공황장애? 아, 연예인들 많이 걸리잖아요. 다른 건요? 아, 예, KBS 안녕 나야. 눈 감으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데 딱 한 가지만 떠올라. 어떤 거야? 한이 웃는 얼굴. 아, 열혈사제 때는 웃느라고 제가. 네. 이 사실 그 영화 짝패에서 네네네. 이범수 씨 연기했던 맞아요. 이제 그런 모습이 많이 처음에 이제 연상이 돼서 네. 비슷하겠거니 하고 봤는데. 네. 어, 너무 재밌고 아까 그 반올림 그거는 원래 대사예요? 아, 그건 애드립이었어요. 애드립이었어? 예. 천재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야, 잘한다. 반올림이요? 오, 잘한다. 저희 이제 갑자기 이제 하다 보면 이 상황에서 이제 대사하다 보면 갑자기 툭툭 생각나는 것들이 있잖아요. 어, 예. 네, 그걸 했는데 감독님이 그걸 이렇게 좋게 봐주셔가지고 임효 감독님, 저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또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감사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중간중간 계속 말씀하세요. 네네네. 예, 예. 아, 그렇구나. 네. 사투리도 원래 이제 그쪽 충남 온양, 아산. 온양. 예. 아, 딱 근육 그쪽이네. 네, 그쪽이에요. 짝패도 아마 배경이 온양이었을 걸. 어, 감독님께서 예. 온양 분이 학교로 온양에 나오셔서. 아, 예. 아, 그래서 그런지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네. 워딩도 네. 너무 참 좋았었고 당시에 이 드라마 보면서 아주 매력이 폭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조영아님 그 단발가발 참 잘 어울렸는데 가발이었어요? 가발이었어요. 가발이었구나. 네. 웃겼는데 저희 가족들은 친척들이 그러더라고요. 너 머리 언제 길렀니? 작년 명절 때 짧았는데 1년 만에 그렇게 길른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고 네. 아, 그 반올림 애드립이었다니까 청취자분들 다 놀랐어. 어.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에요. 장주현님이 네.
잘생겼다 은문석. 아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단 한 번도 제가 잘생겼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에 그래. 아 진짜 저는 매력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매력 있다. 얼굴에 매력은 있지만 잘생긴 얼굴은 아니다. 그게 뭐가 달라? 그래 어저께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회사 이제 저희 이제 부사장님하고 예.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가 지금 어떤 잘생긴 거야 이런 거에 제가 빠지게 될 경우에 저를 그냥 기싸대기 때려주세요. 아 내가 아, 멋있는 좀... 거를 하고 싶다거나 그렇지. 그런 거 욕심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럴 때 저를 기싸대기 때려주세요. 아... 얘기 드렸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즐거움과 행복을 드리고 싶지 멋있음은 제가 드릴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네. 나중에 기회 되면 그래도 가끔씩 잘생김을 연기해 주세요. 가능하다면. 네. 2345님이 네. 아 이분도 열혈 사제 재밌게 보셨나 봐요. 열혈 사제 대사 한마디만 해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 또 이렇게 또 간만에 또 추억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상태 준비 좀 하고요. 내가 말이요. 응? 사와디까. 너 뭐하냐? 따라해봐. 간장공장 공장장은 장공장장이고 해봐. 못이요? 왜 못이요? 남들 다 하는데 흐름 못하고. 예? 확. 다시요? 아, 잘한다. 아 잘한다. 이 박자감을 잘 살리는구나. 그래서 이게 충남 사투리가 리듬감이 있어요. 맞아. 충남 말이 그래서 매력 있어. 그래서 느린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느리지가 않는데. 아~ 말을 할 때 이게 사와디 아, 이렇게 길때 멈추잖아요. 중간중간. 예, 예, 그래서 길게 느껴지는 거지 말이 빨라요. 아, 그렇구나. 리듬감이 있으니까 사람이 이거 있잖아요. 일어나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막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에이, 말할 때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서. 아, 예, 이영자 선배님도 그러시잖아요. 아, 그런 저희 고향 오냐 아산 분이세요. 예. 충청도에 그 네. 아주 훌륭한 배우 그 저희 개그맨 분들 많아요. 최영락 선배님도 계시고. 최영락 선생님도 네. 그렇고 남희석 씨도 계시고. 네, 맞아요. 충청도 되게 많죠, 진짜. 되게 많죠. 네. 그래서 우리 은문석 씨도 재미난 게 아닌가? 조영아 님이 은문석 머릿속도 잘 생겼다. 멋진 뿜뿜. 겸손과 지성의 마력. 아. 저희 가족들인가요, 다? 저희 성이 다른데 다 성이. 아, 그래요? 남의 아이들로 들어온 것 같은데요. 최영민님은 네. 몸이 가난을 기억한다는 명언을 남기신 분 잘생겼어요. 이렇게 보내주시고 아마 네. 저도 이제 그 겸손함을 잃지 않겠다. 아 그런 말씀이셨을 것 같아요. 네. 장희진님은 편의점 샛별이 하실 때 레게 머리하고 춤추는 모습 너튜브에 올라온 거 봤는데 혹시 외국 여행 갔을 때 현지인으로 오해받은 적 있나요? 이렇게 또 물어보시기도 했어요. 아 길 물어본 적 있어요. 태국 갔을 때 진짜 길 물어본 적이 있어요 저한테. 뭐라고 한 거예요? 길 물어봤다고. 아 그래? 제가 얼굴이 좀 피부 톤이 약간 까무잡잡하죠. 까무잡잡하고 제가 눈이 딱 보면 이국적이어서 눈이 그 되게 잘생긴 태국 배우처럼 생겼어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지나가다 보면 표지판하고 이런 것들 보잖아요. 광고 이런 것들 이미지 보면 내가 찍은 적이 있나 정도로 비슷한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아유 그렇구만요. 알겠습니다. 네. 아 너무 즐거운 시간이에요. 지금 생각보다 훨씬 의외인데 매력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배우 은문석 씨와 함께 허지웅 씨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돌발 퀴즈 드리겠습니다. 자 올해로 벌써 데뷔 18년 차예요. 배우로 데뷔를 한 게 아니었습니다. 스타들의 반전 과거를 묻는 설문조사에서 4위를 했을 만큼 이분의 이력은 굉장히 의외인데요. 은문석 씨의 데뷔 시절 직업은 과연 뭐였을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개그맨, 2번 영화감독, 3번 가수. 힌트. 힌트? 힌트 지금 바로 드려요? 이거 보이는 라디오잖아요. 좀 더 아꼈을 걸 그랬어. 네가 이렇게 떠날 줄 알았다면 모두 바쳤는데 내게 남은 건 오직 칼부금만이. 이 정도면 뭐 충분히. 야 아직도 이 안무가 생각난다는 게 신기하네요. 네. 그밖에 열심히 했던 거지. 그렇죠. 아 알겠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1035나 무료인 걸로 보내시면 추첨 통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게 식으로 읽어야 되나요? SIC로 읽어야 되나요? 아,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네. SIC도 괜찮고. 왜냐면 SIC로 하면 힘들어요. SICC 하기가 힘들잖아요. CC가 두 개 들어가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네, 식시 이게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네. 아... 네, 간만에 들었는데 야, 제 지금, 노래지만 괜찮네요. 지금 은문석 씨 목소리죠. 네. 지금 나오고 있는 시계.
10개월. 10개월. 10개월에 이어서 네. 또 열혈사제 OST에서 네. 우리 동네 히어로까지 네, 네.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벌써 끝났어요? 아, 빠르네요. 허지웅쇼 3부로 돌아왔습니다. 이 맛에 산다. 오늘은 가수에서 배우로 또 영화 감독으로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치고 있는 배우예요. 은문석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은문석 씨 우리 저기 팬클럽 분들이 네네. 과일을 싸주셔가지고 안 그래도 제가 지금 공복에 네. 너무 맛있게 잘 먹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식사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식사하셨어요? 저 아직 끝나고 먹으려고요. 끝나고 드시려고? 네. 아 앞에서 계속 먹고 있는데. 아 아닙니다. 약간 미안한데. 아닙니다. 맛있어요 진짜. 네. 아, 너무 고맙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라미나님이 오 춤선 대박. 가수끼도 대단하신데요. 그래도 배우가 조금 더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은문석 씨 보려고 밥도 후다닥 먹고 들어왔어요. 멋져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 체하셔요. 뛰셔야 돼요. 처음 데뷔를 가수로 했어요. 네, 네 맞아요. 댄스 가수. 네. 춤 그때 와 지금 갑자기 이제 제가 라디오를 하면 뭐가 좋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얘기를 할 때 상상을 하면서. 계속 할 수가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때 당시로 다시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는 느낌? 네, 그때 진짜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다. 어떻게 그 안무를 다 그대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이제 팬님들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뭐 몸이 가난함을 기억한다고 했잖아요. 몸이 가난해 아니 몸이 몸이 댄스를 기억해요. 리듬을 기억하고 그때 그렇게 눈 감고도 그때 당시에 외우는 거는 어떤 기준이었냐면 노래 3분 30초가 있으면 예. 노래를 처음부터 춤을 추는 게 아니라 1분 30초 랜덤으로 틀어서 바로 춤이 나와야 돼요. 그게 이제 몸에서 숙지가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연습을 해서 그런지 지금도 노래가 나오는데 갑자기 춤이 갑자기 막 나와요. 몸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 리듬하고 그 춤하고 안무를 또 이제 워낙에 몸을 잘 쓰다 보니까 네. 확실히 그냥 바로 탁 나오더라고. 그때 안무를 프리픽스 하우신 형님이 짜주셨거든요. 오. 감사합니다. 오늘 왜 이렇게 감사 이게 라디오 하다 보니까 감사한 분들이 자꾸 생각 오늘 몇 명까지 나오나 보자. 예, 네. 아, 갑자기 너무 감사한 분들이 많이 나와서 네. 아 좋은 거예요. 네. 얼마나 좋아요. 왜냐하면 많이 도와주셨어요. 저 힘들 때 제가 이렇게 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드리냐면 제가 아무것도 없고 정말 누구도 알아주지 않을 때 무조건적으로 저한테 응원해 주시고 도와주신 분들이에요 다. 그래서 이 말씀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을 돕는 게 네.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다 나중에 돌아온다고. 네 맞아요. 나중에 이제 또 은문석 씨가 도와주시겠죠. 그래서 저희 허지웅 쇼의 이 라디오에서 저의 감사합니다로 다시 돌아가는 것처럼. 아 그래. 계속 베푼 건 다시 돌아오는 그렇지, 것 같아요. 네, 그렇지. 네. 라는 말이에요. 우리 1523님도 너무 겸손하세요. 매력적이라서 처음으로 문자 보냅니다. 은문석 씨, 섹시 앞으로 승승장구하시고 씩 하지 마시고 파이팅입니다. 이렇게 네네. 보내주셨습니다. 아프지 마시라고. 아 감사합니다. 임지영님이 2005년도에 첫 번째 데뷔하셨죠? 뒷조사 다 했어요. 이렇게 2005년. 어이구 옛날이야. 진짜 옛날. 옛날이야. 갑자기 옛날 사람이 된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네. 김희정님은 은문석 씨 하면은 스윙 베이비죠. 한 소절만 제발 불러주세요. 아 그럼요. 오늘은 다 할 거예요. 오, 그때가 이쪽을 보게 제발 나 눈이 마주치게 해달라 고 하늘에 빙게 맞아 떨어진 게 분명해 오 노래도 잘해 아예 한참 부족합니다 아유 저는 미완성이에요 항상 예 약간 명언 집착증 이러고 있어요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절대 그런 거 없어요. 저는 누군가한테 얘기할 때 뭐 있어 보이거나 그런 거는 생각도 안 하고요.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 솔직한 나의 마음. 진솔해. 네. 보기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 데뷔곡이 10개월. 네. 이거 가사 내용 재밌죠? 재밌죠. 이게 그때 당시에 엽기 가사. 네, 그때 유행할 당시였어요. 그래서 이 가사 내용이 사랑했던 여자친구가 헤어졌어. 헤어졌는데 사랑할 때 내가 카드로 할부로 이것저것 많이 사준 거야. 여자친구를 10개월로 해서 할부로. 네. 내 여자친구랑 헤어졌는데 매달 할부금이 집으로 날라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잊었는데. 헤어졌는데 네. 이자는 앞으로 10개월 계속 더 내야 돼. 10개월. 아. 나는 사랑과 이 마음은 몸에서 다 날려버렸는데 매달 이 용지서 계속 날라오는 거예요. 사랑의 상환기간 10개월. 네. 아, 안타깝다. 가슴 아프죠. 이런 일 근데 되게 종종 많아요. 그렇잖아. 이런 적 있으세요? 또 없는 사람 있을까? 그죠. 보통 대부분 있긴 하죠. 네. 네. 헤어지고 나면은. 네. 물론 이제 뭐 핸드폰으로 명세서가 오니까 일일이 찾아보진 않지만 네. 가끔 이제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지. 어? 아, 내가 이걸 아직도 내고 있구나. 다시 돌아와요. 당시 이제 노래를 잘하는 가수 더 원이 제작자이자 보컬 트레이너이기도 했고 네네네. 아 발굴을 그러면 이분이 맞아요. 그래서 형님 그 얘기 좀 해줘요. 어떻게 발굴이 된 건지. 아, 이 얘기가 좀 긴데 제가 간단하게. 간단하게. 오늘 저희 라디오 3시간 하나요? 3시간 하면 나 좋겠다. 아 오늘 아직 시간이 조금 촉박하잖아요. 그러니까 아 잠깐 어디부터 해야지. 우리 3시간 하면 그냥 여기서 밥 먹으면서 하면 아, 그러니까요. 지금 이 얘기를 하면 아, 나 미치겠네. 너무 많이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더원 형님이 가수인지를 몰랐어요. 처음에. 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가수인 거예요. 그래서 형 옆에 또 꼭 붙어가지고 같이 다니면서 노래를 몰래 연습했어요. 근데 어느 날 형이 노래 연습하고 있는데 너 왜 노래해? 해? 아니 저 그냥 하고 싶어서 한번 불러봐. 그때 휘성의 안 되나요라는 노래를 그때 당시에 제가 연습하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힘들었어요. 안 되나요? 안 됐어요. 모든 게 가수가 되기에는 모든 게 부족했는데 갑자기 그 다음날부터 형이 저를 녹음실을 데리고 다니면서 노래 잘한다고 하시면서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제작을 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앨범을 다 내고 난 다음에 첫 방송하기 전에 형한테 여쭤봤어요. 제가 어떻게 노래도 잘 못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저를 이렇게 가수를 끌어주셨어요. 했더니 형님이 하신 말씀이 노래는 너무 내가 봤던 사람 중에 정말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온몸으로 노래를 하는 모습을 봤대요. 그 모습에 감동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 앨범 방송하기 전날에 그 말씀만 해주셨다. 몸으로 하더라. 얼마나 하고 싶었으면 절실함이 절실했으면 네가 온몸으로 노래를 부르더라 라는 말씀하시면서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형 감사해요. 이건 감사해야죠. 수원 형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보였을지 대충 짐작해야 된다. 네. 정말 뭔가 절실하게. 진짜 안 됐거든요. 그때 왜냐면 연습실에 형도 짐을 놓고 와가지고 짐을 가지러 왔는데 소리가 듣기 싫은 소리가 연습실에서 너무 많이 나더래요. 그래서 찾아와 본 거구나. 네, 그랬더니 제가 거기서 연습을 하고 있을 때마침 오는 거죠. 그래. 네. 우리 참 입담도 좋고 성격도 좋고 얼굴도 좋은 은문석 씨. 방송 활약선들을 저희가 좀 소리로 모아봤는데요. 네. 한번 들어보시죠. 충청도 사투리가 느리다고만 했던 거를 아 여기 나오고 또 이렇게 하면 좀 충청도 사투리가 색다르게 보일 수 있겠다 싶어서 톤도 충청 사투리가 이제 비음이 좀 많잖아요. 왜 그래요? 응? 아유 진짜. 응?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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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 사투리이거든요. 이 하나로 열 가지를 표현하니까 인정이거든요. 부정은 이게 부정이고. 아 예, SBS에서 사투리 강좌. 자 이번엔 아는 형님이에요. 그때 당시에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거는 호동이가 없었으면 나는 활동 못했어. 그래도 했을 거야. 왜냐면 내가 신인이었는데. 시기 너무 좋았어. 막 이러면서 계속 말 시켜주고 그러면서 내가 거기서 말을 몇 마디 더 하고 이러면서 이게 재밌었던 거야. 자신감 생기더라. 완전 자신감이 막 올라왔어. 긴장했는데? 그때 제가 활동 그때부터 시작했어. 10개월? 10개월 활동이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됐던 거야. 제가 이제 충남에서 이제 혼자 올라와서 전참시 되게 오랫동안 무명을 겪으면서 되게 힘들었었잖아요. 그러면서 항상 저는 어떤 일을 할 때 제 혼잣말을 하는 게 있어요. 어떤 작은 프로젝트라도 내가 어떻게 서울 올라왔는데 예를 들어서 친구들하고 어떤 가위바위보 게임을 해도 내가 어떻게 서울 올라왔는데 내가 다시 내려갈 것 같아? 믿어지지 않아 하고 싶은 말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뭐 잘하잖아 전하지도 못하고 혼자 삼켰던 말들 안녕이란 두 글자만 끝내면
받을 수가 없는가 봐. 사랑한다 그 말조차 이젠 다 부질없는 거잖아. 나 없이도 행복한 건지 되돌릴 순 없는 건지. 그리움만 다시 이름만 부른다 돌아올까 봐. 야, 아니 마지막 거는 네네네. 어 황치열의 안녕이란 네 맞아요 이 곡을 지금 부르신 건데 네, 어디서 네. 부르신 거예요? 잘 부르시는데? 아 이게 이제 치열이가 앨범 냈을 때 제 커버 영상을 같이 찍었어요. 아, 그래요. 어, 그래서 제가 이 제가 제일 사랑하는 친구 황치열 친구 많이 친하죠. 그냥 이 친구가 만약에 정말 저를 필요로 한다면 제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아, 무조건적으로 정말 옆에서 도와줄 수 있고 또 챙겨주고 싶고. 제 친구. 아, 네. 그런 친구 좋죠. 네. 어, 황치열 씨 노래를 본인보다 잘 부른 것 같아서. 어, 황치열 씨를 주인공으로 하는 단편 영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네, 맞아요. 영화는 다 단편 영화고요. 어. 영화 촬영은 다 끝났고 어. 지금 이제 후반도 다 끝났어요. 그래서 아, 영화제 이제 준비하고 있어요. 아니, 네. 이렇게 얘기를 쭉 나누다가 네네. 갑자기 아니 왜 갑자기 무슨 영화 너무 많이 문어발하는 거 아니에요? 라는 생각 하실까 봐 말씀드리지만 영화 감독이기도 합니다. 우리 은문석 씨. 이 2017년도에 영화 네네. 미행이라는 작품으로 깐 영화제까지 갔다 왔어요. 네. 어, 이때는 무슨 부분에 갔다 오신 거예요? 비경쟁 부분이요. 어. 네, 경쟁 부분 아니었는데 어. 이것도 좀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처음에 연출을 하기 시작했던 게 처음에는 제가 연기하는데 필요한 게 이 영상 연기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되니까 편집을 공부를 했어요. 그것도 사실 그거 되게 잘하신 게 누가 알려준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내가 해야겠다 보니까, 생각하고 천재인데?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 연기하는 사람들은 편집도 알아야 되고 연출도 알아야 돼요 사실. 너무 많이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나는 연출을 해야지 접근을 한 게 아니고 제가 배우가 되기 위해서 내가 알아야 될 것을 역추적하다 보니까 그 편집을 하다 보니까 남의 영상으로 편집하다 보니까 이제 제 영상으로 편집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촬영을 한번 해봐서 내 영상으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재밌지 그러면. 네, 그러다 보니까 조명을 쳐서 좀 분위기를 더 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또 조명 공부 조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잠깐만 내가 글을 써서 내 영화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시나리오까지 쓰고 하나하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뭐 연출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미행이라는 작품은 그 배우하는 친구들끼리 다 같이 모여서 한 거여서 너무 뜻깊은 당시에 연출을 하고 네 각본도 쓰고 아니요 글은 제 이제 연기하는 후배가 후배가 쓰고 쓴 글을 디벨롭 시켜가지고 그러면 이제 연기하는 그 선후배들이 모여가지고 정말 팀처럼 만든 거구나. 맞아요 이 더 뜻깊네. 예 그래서 영상을 보면 되게 투박하고 그다음에 저는 그 영상을 보면 되게 그때 당시가 떠오르고 너무 행복해요. 그러니까 그런 작업들이 좋은 게 저는 어떤 누구에게 내가 어떤 영화를 만들어서 뭔가 멋있는 모습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생각하는 어떤 상상을 이 현실화 시켜서 어떤 캐릭터로 만들어내는 작업이 너무 재밌어서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하고 싶고 이 본인 말로는 투박하다고 표현했지만 깐이 투박한 영화를 부르는 데는 아니고 그 기분 좋은 에너지를 포착한 것 같아. 투박하다고 표현하신 그 이제 정말 막 이게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그 에너지를 이들이 감지를 하고 비경쟁 부분에 초청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족 생각이 나네요. 가족 생각이나? 왜냐하면 제가 항상 그랬거든요. 가족들이 너 뭐 기술을 배울래? 중간중간 왜냐하면 제가 계속 이 일을 한 거의 26년 동안 계속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럴 때마다 뭐가 하나 뭐 앨범을 내고 그다음에 조금 있다가 또 댄싱나인 어떤 프로그램에서 조금 이슈가 돼요. 그러니까 뭘 이렇게 진득하게 안 하니까. 계속 어쨌든 같은 방향이긴 한데 이게 불안정하니까 이제 그만둘만 하면 뭐가 하나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만둘만 하면 뭐가 될 것 같기도 하고 깐영화제 그 됐을 때도 약간 그런 계기였어요. 뭔가 그만둘만 한데 뭐가 하나 되고 뭐 하늘의 신호인가 보다. 못 그만두게 하려고. 맞아요. 그렇구만요. 조혜영님이 야 진짜 빠져든다 미치겠어요 토크 케미 최고 해주셨고 저도 기분 좋아요. 이동서님이 은문석은 못하는 게 없슈 다 잘한다니까
라고 또 보내주셨고. 아 그래 이 생각을 안 해봤네. 이선희님이 네. 뮤지컬은 안 왔어요. 검색해봤는데 뮤지컬도 잘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제 계획 중에 내년에 한번 뮤지컬 한번 아 진짜? 예 네, 한번 해보고 싶어요. 어렴풋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계획이 있어요? 진짜 제가 40대에 들어와서 뮤지컬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조건은 다 있는 거잖아 지금. 연기 되지? 근데 몸 너무 잘 쓰지? 노래도 하지? 맞아요. 다 하긴 다 하거든요. 춤도 추고 그러니까, 제가 다 해요. 그러니까 다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 부족해요. 예. 아니야. 잘해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뭐 뮤지컬 하게 되면 또 재밌는 뭐 이 장르를 떠나서 어떤 예술 계통 예, 저희가 예, 예. 하는 이런 쪽은 뭐가 좋냐면 어떤 한 길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어떤 분야든 그 분야 안에서 어떤 새로운 자극 에너지를 전 받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는 연기하는 데 다 너무 많은 도움이 돼서 좀 시도해 보고 싶고 많이 보고 싶고 많이 귀에 담고 싶어요. 그럼 기본적으로 모든 금원을 활동의 중심에는 어쨌든 연기가 있네. 네. 아, 연기가 그렇구나. 중심으로. 아. 네, 내가 연기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게 저한테는 다 자양분이니까 다 흡수하고 싶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도 선배님한테 에너지 또 이 SBS의 냄새. 아 SBS의 냄새. 네. 왜냐하면 저 SBS 아들이니까 SBS 냄새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오늘 저기 구현식당 가서 저기 뭐야 부대 덮밥 나오거든요. 근데 냄새도. 쿠폰 나와요? 주시는 거죠? 사줄게. 사줄게. 아 에너지를 막 이렇게 흡수해서. 네네. 아 그래요. 우리 유외훈님께서는 은문석 씨에 대해 자세하게 알게 된 오늘 방송 뜻깊어요. 네. 최고입니다. 해주셨고 0341님은 네. 우리 아산고 선배님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제 사촌 동생도 아산고 졸업하고요. 연기자 준비 중이에요. 이렇게 직속 후배인데. 그러니까 이름 올려주세요. 한번. 왜냐면 저희 또 충남 사람 또 끈끈한 게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죠. 여기 이렇게 아고 후배인데 연기 준비 좀 예, 제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줄 수 있는 거 있으면 필드에서도 이렇게 막 서로 모이고 그러네요. 그래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아직 저도 미완성이고 누군가와 같이 했을 때 어떤 완성에 가까운 어떤 시너지를 내는데 다 같이 할 수 있는 게 진짜 행복한 거고 모두가 함께 하는 게 저는 가장 뿌듯하기 때문에 이름도 올려주시면 제가 기억할게요. 그래요. 우리 네. 0341님 여기 사촌동생 이름 올려주시면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선례님은 성대모사도 잘하실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분 있는지 궁금해요? 라고 이렇게. 성대모사는 제가 잘 못하는데 바비킴 선배님. 바비킴 못하는데 바비킴을 바로 네. 그 GOD 선배님 노래를 바비킴 선배님이 한다면 오케이 좋아. 난 당신을 사랑했어요. 한 번도 말은 못했지만 사랑해요. 이젠 편히 쉬어요. 자, 제가 지금 거짓말 안 하고요. 제가 처음 했어요. 제가 단 한 번도 성대모사를 한 적이 없는데 오늘 처음 했어요. 열혈사제 그 캐릭터가 노래 부르는 거랑 뭐가 달라 지금? 장영이 난 당신을 사랑했슈. 한 번도 말은 못했는디. 아 재밌습니다. 네. 임지영님 잘한다. 0341님이 한상현이래요. 아 기억하겠습니다. 한상현. 네 그래요. 이게 최고의 투자는 그냥 난 돕는 거로 생각해. 네 맞아요. 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게 자기 자신을 위한 최고의 투자다. 그게 그리고 너무 행복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어떤 걸로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걸어오는 길이 너무 내 발 이 걸어오는 내 발에 어떤 뜨거운 에너지가 느껴지고. 그래? 예. 네, 너 좀 너무 좋아요. 누군가에게 어떤 이런 행복을 줬을 때 느끼는 감동. 내 주머니에 만 원 있는데 내 동생 이게 택시 타고 가 난 걸어갈 때 그 행복.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만 원 있는데 만 원 다 주는 건 좀 그렇지 않을까? 아 저는 근데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가지고. 내 동생이 차가 끊겼어. 근데 내 주머니에 만 원밖에 없어. 근데 만 원 좀 또 택시 타고 가 하고 보내고 난 다음에 집까지 이제 한남대교를 건너가지고 이렇게 걸어가는 길이 저는 그게 택시 타고 가는 것보다 더 빨랐고 더 행복했고 더 좋았어요. 그 네. 느낌은 알겠다. 그 느낌에. 멋있다.
서인국 씨 음원 발표하는데 여기 뮤직비디오도 음문석 씨가 기획, 연출, 편집을 다 하셨다고 해요? 아, 아니에요. 이거는 인국이랑 같이 아이디어 내서 같이 한 거여서 제가 뭐 저 혼자 한 건 아니고요. 인국이도 저 아이디어를 되게 많이 냈고 또 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렇게 해서 연출을 제가 맡아서 한 거지 제가 혼자 다 하고 막 그러진 않았고요. 다 이제 인국이랑 같이 했다. 예, 같이 했어요. 아, 친구예요? 동생이에요. 네. 오, 돕는 또 차원에서 같이 했구나. 네. 그래서 같이 하면서 아주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막 어디 틀에 갇혀 있지 않고 저희들끼리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야 여기서 이거 한번 해보자. 이거 한번 해보자 하면서 저희들끼리 이제 비주얼로 좀 약간 매력 있게 한번 만들어 보자 하면서 찍은 거여서 너무 재밌, 환기되는 작업. 네, 너무. 그다음에 인국이가 딱 앵글에 딱 나오면 얼굴이 너무 잘 생겼으니까 일단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감독님들이 아 저기 좋은 배우들을 쓰려고 하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아 진짜. 네, 앵글에 들어왔을 때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그래 문서가 너도 기분이 좋게 만들자. 너는 얼굴을 만들 수 없으니까 좀 대사로 기분을 좋게 만들자 이런 생각을 한 번 더 했죠. 기분이 좋아져요. 네. 예, 문석 씨 보고 그냥 이렇게 얼굴 보고 있어도 네. 기분이 좋아집니다. 감사합니다. 문석 씨. 네. 아, 진짜 다방면에 능력이 많고. 네. 근데 하나하나 코트로 하는 건 없는 것 같아서 네. 참 대단하다는 생각도 자극도 받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 멋진 분이에요. 이 혹시 네. 아까 뭐 뮤지컬 얘기도 잠깐 하셨는데 네. 이 개인적인 목표가 또 있는지 요거랑 네. 우리 벌써 지금 시간 다 됐거든. 벌써 다 장난 아니지. 아 너무 빠르다. 깜짝 놀랐어. 아빠 그럼 질문은 빨리 할까요 그러면? 시간은 타이트하게 어떻게 하나?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개인적인 목표랑 네. 그리고 우리 지금 정말 수많은 팬분들 그리고 오늘 팬이 된 분들 네. 우리 방송 통해서 네.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또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개인적인 목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보고 많이 느끼는 시간을 많이 갖고 싶고. 연기적으로의 목표는 많이 보여드리는 걸 떠나서 되게 자연스럽게 영상에서 자연스럽게 보여드리고 싶어요. 좋은 모습. 너무 막 좋은 연기 막 이런 것도 이런 거보다 이 역할 이 드라마 이 영화에 저 사람은 저 사람 같다라는 그런 자연스러움을 좀 보여주고 싶은 게 제 개인적인 목표고요. 다른 저의 삶의 목표는 가족하고 좀 더 행복한 시간도 그렇지. 많이 가지고 지금 오히려 제가 저희 가족들을 호강시켜 줄 수 있는 시기가 조금씩 오고 있어서 더 즐겁게 해드리고 웃는 모습 더 보여드리게 하고 싶어요. 네. 어머니 아버지도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네. 우리 팬분들에게 팬님들에게는 지금 아직 어떻게 표현할까요? 양파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아직 하나도 안 깠습니다. 네. 팬님들에게 보여드릴 양파가 너무 많아요. 안에 계속 까도 계속 있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시고요. 너무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저희 영화 범죄도시2 정말 많은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받은 영광, 이 행복, 이 에너지 받아서 제가 다음 연기에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다음에 또 놀러 오셔야 돼요. 네, 그럼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돌발퀴즈 정답 3번 가수였고요. 당첨자 명단은 선곡표란에 올려놓겠습니다. 확인하세요. 자, 우리 은문석 씨와 함께했습니다.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러.